이 안에 불닭 소스가 들어있지? 오비키가 젤리 좋아하니까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 와 불닭 소스에 놀라겠지? 오키들 나 천재지? 따라와 몰카 할 거니까. 불닭탕으로 그 있다고? 뿜! 어 불닭쌈 만드는 거 알지? 그걸 만든 다음에 설탕으로 이렇게 녹여서 싹 코팅해주면 불닭쌈탕으로 완성되는 거지. 우와 진짜 대박이겠다. 뭔가 매우면서 은근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완전 특이한 레시피! 맛이 궁금해! 불닭 못 먹는 맵찔이들도 먹을 수 있는 레시피 그런 거 아님? 뿌! 오 그건 아닐걸? 그래도 안에 매운 게 들어있으니까 아닌가? 좀 단게 해가지고 좀 덜 매우려나? 오 재밌겠다! 그럼 해보자! 좋아! 불닭탕으로 만들기! 쯔비쯔비쯔비쯔비 시작! 불닭이랑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설탕만 있으면 준비 완료! 먼저 불닭을 끓인 다음 우와! 뿜뿜! 불닭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익혀줍니다. 뜨거운 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몇 분이 지나면 물을 버려주고 소스를 넣고 섞어줍니다. 김가루까지 뿌리면 불닭 완성! 완성 뿜! 이 라이스페이퍼 안에 면을 넣어서 접어줄 건데 조그맣게 만들어줄 거야. 아주 한입거리로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따끈한 물에 담그고 한 5초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바로 빼주고 접시로 이동. 슉슉슉슉슉. 아주 면을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조금만 슉슉슉슉슉슉슉. 동그랗고 예쁘게 넣어준 다음 접어줍니다. 기포 없이 예쁘게. 어? 잘 될 수 있을까 진짜? 접어 오? 접어 살짝 터졌어 난. 이렇게 해주면 성공! 짠! 불닭쌈이 이렇게 되었고. 우와! 와 이거 엄청난 작업이다. 원래는 꽃을 꽂아서 이렇게 타월로 삭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흐물흐물해서 안 꽂힐 것 같아서 손으로 잡고 해볼게요. 우와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야 우리가 다 아는 맛이지. 더 맛있는 맛을 위해 참는다. 참는데 뿌. 자 이제 가장 그 어렵다는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헷! 고난의 시작 헷! 물 100g에 설탕 100g을 넣어주고 이대로 바로 불에 올려줄 거야.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특히나 오늘 거는 그냥 따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혹시 하게 되더라도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해주세요. 꼭! 엄청 뜨거워요 헷! 약불로 해주고 하는 동안 저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20분 동안. 오 10분 지나면 이렇게 쏙 끓고 있는데 보글보글보글. 아무리 끓어도 저어주지 말고 절대 가만둡니다. 오 좀 된 것 같은데? 됐는지 확인해보려면 오 잘 된 것 같은데? 얼음물에 넣어보면 되는 거 알죠? 알죠? 오 엄청 잘 됐어. 이거 봐. 오 만져보면 오 이렇게 됐어. 완전 딱딱하게. 우와 이제 바로 해볼게요. 우와 이제 탕후루를 만들어볼게. 제발 성공해라 제발. 불닭을 한번 탕후루 해보자면 잘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조심조심 조심. 잘 굳어야 할 텐데. 오 어떻게 얼추 된 것 같은데 하나 더 만들어 보자면. 오 조심 탕후루 나옵니다. 짜잔. 오 성공의 기운이 제발 뿜. 이걸 이제 냉동실에 얼려놔야 돼. 더운 여름엔 특히 더. 왜냐하면 설탕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냉동실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잘 된 것 같다. 우에 뿜. 오 잘 익은 불닭쌈에 요 끝에를 설탕으로 해줘. 상으로로 딱딱해 지금. 소리 좋을 것 같아. 대박이다. 우에 한번 먹어보자면. 와 불닭탕으로 역대급이다.
잘 됐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해. 드디어 한 입 뿜. 와, 이거 무슨 신세계! 무슨 이런 맛이 있지? 좀 매우면서도 달고 그런 맛이다 했! 단짠은 먹어봤어도 단맵은, 와, 이거 신기하다! 맛이 너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이거! 불닭이랑 코팅된 설탕이 의외로 조화롭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뿌! 대단하다 했! 아, 오비키! 박세인인데 뿌! 아, 양갈래도 있었네? 너네 둘이 나 빼고 또 뭐하고 있었어? 아, 이거 불닭탕으로 만들기. 불닭탕으로? 불닭탕으로라니 엄청 달달하겠잖아? 어, 박세인 너도 먹어봐라 헷. 아, 재밌겠잖아? 나도 한번 먹어보면. 아. 어때? 맛있지 뿌! 와, 매워! 매우면 너가 가져온 젤리 먹으면 되잖아 해. 그래야겠다 내 젤리. 어? 맞다, 여기 불닭 소스 들었지? 어? 젤리 안에 불닭 소스라고? 왜 거기에 불닭 소스가 들어가냐 뿌? 오비키 몰래 먹이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야! 자기 게 자기가 넘어갔대요.